용인시의 첨단 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복지 공간이 더해진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가 들어섭니다. 이른바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로 축구장 386배 규모인데요.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 등 관계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일대. 이곳에 지식 기반 첨단 산업과 상업, 광역교통, 환경친화적 주거 단지가 어우러진 자족도시.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가 조성됩니다. 지하철 분당선 구성역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용인역, 영동, 경부고속도로 등 교통 여건이 좋고, 주변엔 대형 제약사와 자동차 연구소 등이 입주해 산업 기반도 탄탄합니다. 부지 규모는 2.7제곱킬로미터로 축구장 386개가 합쳐진 크기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을 맡고,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는 사업계획 수립과 조사 설계, 부지 조성 등을 담당합니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 명품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지 개발은 공공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 인허가를 통해 생긴 초과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체계적 개발을 통해서 기반 시설도 충분히 확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초과 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해서 우리 용인시민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는 정말 난개발 없는 그 자족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국내 아주 첨단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해서 자족 기능을 꼭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인근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개발 계획을 수립 중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기지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는 올해 타당성 검토와 사업 참여 기관을 확정 짓고 내년부터 기본 계획과 개발 구상을 시작. 목표대로 오는 2025년 준공되면 상근 종사자 수만 4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